아, 이곳에는 이번 겨울에 아직 한 번도 못 봤던, 그러니까 나무에서 매달린, 꼬리 겨우사리가 아직 올해는 나무에서 매달린 걸한 번도 못 봤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보니까는 대부분이 자연적으로다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꼬리 겨우사리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나무 위에 부분에 꼬리 겨우사리들이 전부 이렇게 자연적으로다가 떨어져 있겠죠. 아, 이미 올해도 꼬리 겨우사리 나무에 매달린 것은 만나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꼬리 겨우사리만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꼬리 겨우사리 열매는 이렇게 노랗게 잎은 없고 열매만 있습니다. 아, 지금 저 위에 꼬리 겨우사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모두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조금 더 가까이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꼬리 겨우사리입니다. 그 열매 노란 것들은 전부 떨어진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모습이 꼬리 겨우사리죠. 꼬리 겨우사리는 나뭇가지, 참나무나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에 이렇게 매달리는데 맨 끝에, 끝까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채취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꼬리 겨우사리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예쁜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또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아, 산 능선에 오르니 겨우사리들이 이제 몇년안된 것들이 아주 나지막히 바람이 얼마나 센 곳인지, 나무들도 그리 많이 크지 않은데, 나지막한 곳에서 참나무 겨우사리들이 이렇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네요. 참나무 겨우사리와 꼬리 겨우사리의 차이점은 참나무 겨우사리는 자생을 하면 할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나무에 혹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꼬리 겨우사리는 나무에 혹이 없습니다. 또한 참나무 겨우사리는 나무의 중간 기둥에도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 꼬리 겨우사리는 절대 이렇게 중간에서 자라는 것이 없이 거의 나무의 끝까지에서 자라는데, 마치 대추나무 같아요. 얼핏 보면은 대추나무 가지와 거의 비슷한데 열매만 노랗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절적으로 노란 열매가 다 떨어져 있고, 참나무 겨우사리도 마찬가지로 열매는 다 떨어져서 지금은 잎장만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 겨우사리는 잎장도 없이 나뭇가지만 있어서 쉽게 구별을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은 이 참나무 겨우사리는 잎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여름에 또 잘만 보면은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참나무 겨우사리랍니다. 참나무 겨우사리의 항암 효과는 벌써 오래전부터 매스컴에서 항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꼬리 겨우사리와 참나무 겨우사리 비교와 차이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겨우사리 잎들이 새로 나오는 것이 지난 여름에 새들이 겨우사리 열매를 먹고서,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끈적거리는 것을 발라놓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1년 살은 겨우살이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무 혹이 돼 있는 것이 참나무 겨우살이고, 1년 자란 겨우살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곳에는 겨우살이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 저 정도만 돼 있는 것들도 1년 자란 것이 이렇게 작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큰 것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나, 판가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겨우살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